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해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장소는 바로 체코 프라하의 프라하성입니다. 프라하의 정치 중심지인 이곳은 9세기 중반부터 짓기 시작하여 중축과 개축을 계속하며 14세기 까를 사세에 이르러 지금 모습의 토대를 완성하였고, 이후 다양한 장식기술과 건축기술이 도입되며 18세기가 되어서야 지금의 모습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중축과 개축을 계속하며 하나의 양식이 아닌 다양한 건축기술이 혼재해 있는 건축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왕궁, 신왕궁, 성 비투스 성당,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을 정문으로 사용하였고 동문이 후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정문인 서문을 지나 있는 제2광장과 성 비투스 성당 앞에 제3광장에 여행정보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정문 앞 광장에서 매시간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하고 있고 12시에는 대규모의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왕궁은 현재 체코 대통령의 관저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기네스북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까를교회 건너편부터 프라하성의 정문까지 가는 도보코스가 가장 보편화된 루트이며, 네르도바 거리에서 계단을 오르면 프라하성의 정문으로 오를 수 있으며 트램 22번을 이용해 오르막을 오르면 동문 쪽으로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성 안의 광장과 황금소로 등의 외부 관람은 11월부터 3월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지만 내부 관람은 오후 4시와 5시에 마감되니 내부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둘러 방문해야겠습니다.